슝. 자, 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간만에 갈비찜편입니다. 자, 또 찜 종류의 배달 음식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갈비찜을 깔끔하게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 대짜리 25,000원짜리 하여, 똥집사리까지. 거기에 또 깐따빼아가 잘 안 먹는 방송에서, 집밥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갈비찜의 뜯는 향연에 또 아주, 빽다크함을 보여드릴게요. 협찬사 소개하고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비찜 대짜리를 함께 할 겁니다. 뭐 찜닭 종류는 많이 보셨어도 또 갈비찜 종류는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일단은 갈비찜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25,000원짜리고 아 뜨거워! 좀 협찬을 좀 확대를 협찬이 아니고 뭔 소리 하는겨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대충 요런 느낌 배달 갈비찜은 요런 느낌 여기 또 뼈대가 있는 것도 있고요 살코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떡볶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똥집사리를 추가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닭똥집이 여기 있습니다 네 4,000원을 주고 그래서 오늘은 도합이 28,000원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네. 가격이 맞나? 네. 이렇게 여러분들 대충 갈비찜.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국물이 또 자글자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또 근육맨이 좋아하는 갈비덮밥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또 깐따빼아가 밥까지. 네. 집밥이라서. 약간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밥 같아요. 네. 저 집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밥 자체를 원래 제가 깐따빼아가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많이는 없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국물부터 떠먹어보는데 아우 짭짤하니 달달하니 그냥 낙진이 빨리 보내주세요. 어린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저런 애들은 맛있다. 달달하니 그냥 짭조름하니 그 갈비탕이만. 팔 좀 걷어 붙이고요. 깐따빼아가 이제부터 좀 뼈대를 뜯어 봅니다. 국물 맛을 봤으니까 이 고기를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네. 깔끔하게 갈비찜 이렇게 여러분들 붙어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 깔끔하게 먹어야죠 근데 깐따빼아가 진짜 특대시킬 거 그랬나봐요 네, 예, 깐따 양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솔직하게 이것도 뼈대가 있는데 맛있다 중간에 이렇게 오돌오돌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또 하랑임다님 또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또 뼈대하고 살이 있는데 아, 원래 여러분 이렇게 먹고요. 밥을 또 한 숟가락 먹어야죠. 근데 그냥 먹느냐. 우리 국물을 이렇게 저 혼자 먹는 거니까. 국물 이렇게 적셔서. 맛있다. 아, 어떤 분이 양은 적은데 속도를 너무 올린다고 하시는데, 아, 조언 고맙습니다. 그러게, 오늘 양이 적은데 씨부랄 깐따빼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천천히 먹어야겠어.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음에는 제가 특대로 시킬게요. 이게 되라고 해서 시켰는데 아저씨한테 낚였어. 떡볶이도 먹고. 이 정도면 3인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닭똥집이 있네요. 어휴! 괜찮아. 뼈가 여기 괜찮아. 괜찮아. 갈비찜 없는 줄 알고 그냥 놀랐네,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요. 이 마이크가 첫 경험이에요. 아시잖아요. 첫 경험은 힘든 거.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이크를 원래 여기다 뒀다가 오늘 오른쪽에다 처음 둔 거야.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서 뭔가 이제 플레이를 하려니까 깐타피아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당하지 마세요, 고객님들. 저 혼자 당황했으니까. 여러분들, 똥집. 똥집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닭 근위 볶음밥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위, 닭 근위분이야. 근위 부위. 똥집 하나 더. 맛있다. 우리가 밥을 좀 많이 갖고 올거 그랬나? 깐따 내 옆집님도 초콜릿 고맙습니다. 달달하네요. 네, 오늘은 갈비 자체도 그렇고 그냥 다 달달하네. 이건 살코기. 저 밥은 잘안 먹어요. 원래 제가 정말로 밥 자체를 많이 먹는 비제가 아니에요. 비제들마다 여러분들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예전에 살 관리했을 때 습관 때문에 정말 밥을 많이 안 먹어요. 네. 오늘은 진짜 천천히 먹고 있어, 나름. 네. 소주 안주로 딱이구만 하시는데, 작은 꼬마님하고 그냥 갈비찜 이거 하나 시켜놓고 그냥 자취방에서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어우, 보이나요? 윤기? 야, 이거랑, 작은 꼬마님이 그런 채팅을 하셨는데, 둘이서 그냥 소주 그냥 한짝 갖다 놓고 그냥 싼아이들의 그냥 우정 얘기도 하고 그냥 군대 얘기하면서 그냥 한잔 먹고 싶네. 아. 뼈대랑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네요. 남자들은 참그술 먹으면 얘기하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우리 성인분들. 예, 그쵸? 군대 얘기하고 처음에는 이제 회사 얘기하다가 예, 대학교 얘기 잠깐 갔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 얘기 다시 한번 가고 여자 얘기 빠질 수 없죠. 헌팅 한 썰, 여자랑 연애 한 썰, 그녀와의 추억. 그쵸? 흔들린 우정은 아니고. 남자들 세계에서는 솔직하게 군대 얘기하고 여자 얘기 가장 많이 하죠. 다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어떤 분이 기승전 군대라고 하는데 기승전 군대 플러스 여자지.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자랑 술 먹은 썰.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19 안 걸었기 때문에 여자랑 술 먹었으면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경험썰? 그쵸, 군대 경험썰. 아, 빨리 먹어서 큰일 났네. 근데 맛있어가지고 미치겠네. 아우, 진짜. 아우, 여러분들 진짜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갈비찜 한번 먹으려면은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 갈비찜 해줘, 제발, 한 명절이나, 아니면 진짜로, 나름 이게 오래 걸리잖아, 갈비찜이라는 게. 그래도 일반, 평상시에,
뭐 LA 갈비나 이런 거보다는. 근데 요즘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배달도 시켜 먹고, 어머니의 손맛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손맛은 아니지만, 여기 또 야식 또 업체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예전, 아주 예전 방송에서 LA 갈비를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런 갈비 뭐 배달 전문이 있다면은 뭐 빨간색 양념도 괜찮고 꼭 드셔보세요. 네. 낙지님 좀 일절만 하게 딱봐 어린애들은 그냥 빨리빨리 싹 짜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도 똥집. 프랜차이즈 홈쇼핑이요? 말아먹어요. 요즘 사업이 여러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사업 잘 알아보고 해야겠더라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망한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때쯤이 여러분들 다들 장사 한번 해보고 싶고 사업 한번 해보고 싶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더 음식 장사, 물 장사, 뭐 이런 거는 워낙 많아서. 준비 없이 했다가는 쫄딱 망하더라고. 네. 오늘 리뜨띠는 여러분 세미넴 가시면 있어요. 네. 별풍 한번 쏜적 없지만 깐따님 방송 보는데 아프리카 들어와요 하시는데 지금 쏘시면 되겠네요. 지금. 지금 쏘시면 되건데요. 네. 말 나온 김에 쏘겄다 그냥 저 시간에. 다들 죄다 성인인 것 같은데 요즘에 성인지향 방송인데. 아. 여러분들 느끼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도 안 느끼한데요. 네. 달달한 스타일이라서 느끼한 것보단 좀 약간 단건 있어요. 밥하고 같이 먹으면은 최고로 좋겠지만 제가 밥을 진짜 워낙 조금 갖고 와서 조금도 아니야. 한잔 먹어야겠다. 오늘은 시간 좀 내가 어떻게 해서든가 좀 여러분들하고 끌고 놀고 가야겠어. 갈비찜이 나요? 구이가 나요? 하시는데 그거는 체인점마다 틀리겠죠?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면은 저는 찜 되게 좋아해요. 소갈비찜, 돼지갈비찜 가릴 거 없이 간장 양념에 돼 있는 찜을 정말 좋아해요. 자, 이때 타이밍에 저는 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방송 분량이 안날것 같은 그런 또 BJ의 또 약간 실수 때문에 깐따의 무지 때문에 한잔 먹고 갈게요. 네, 그리고 한 잔요. 시원하다 그냥. 하랑임다님 계속 힘드시고 하시는데 세게 고맙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네, 설마 깡땡이요? 네, 한 잔요를 이용해서. 네, 아니시겠죠? 네. 앞머리 숱이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말이 많아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머리를 바꿀 거예요. 가르마를 로이킹 가르마로 다시 바꿀 거야. 제가 워낙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핑계 아닌 핑계 좀 댈게요. 원래 진짜 땀이 많아요. 땀이 많아서 좀 겨울에도 에어컨을 방송에서 트는데, 제 방송이 이렇게 창문도 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일단 땀이 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제가 가르마를 역가르마를 탔거든요. 역가르마를 탔더니 이게 더 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르마로 다시 로이킴 가르마.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은 로이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로이킴 가르마 그 가르마 방향으로 바꾸려면은 아마 좀 덜하지 않을까. 예, 땀나서 또 마찬가지겠지만. 어쩔 수 없어. 핑계 아닌 핑계. 엿가름마를 타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때 타이밍에 잠깐만요. 오늘 첫 번째 또 올레가 코코타밍님께서 나오십니다.
아, 닉네임도 이뻐.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코코 뭐 이런 거. 코코 샤넬. 네, 자주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코코타밍님, 요즘 뭐 자주 와주시고 오늘 첫 번째 재방송 개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네, 먹도록 할게요. 네. 딴따한 귀에 저 척킹 인형을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움직여. 걱정하지 마라. 아. 초딩들 들어왔냐? 요즘 나 초딩들 신경도 안 쓰는데? 아유, 초딩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거를 좋아해서 산게 아니고 인형 재테크 하려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팔을 시기가 아니야. 저게 제가 20만 원 정도? 2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이고 우리 연님이 그냥 또 올래! 그때 술 먹방에서 그냥 저랑 같이 뜨거운 밤, 아 농담이에요. 활달한 활동을 보여주셨던 연님 고맙습니다. 다른 팬님 다루셔서 안올줄 알았어요. 저 몰랄 줄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시는 분이라 제가 방명록까지 남겨주시고 하셔서 제가 방송국을 들어봤더니 다른 팬님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깐따방송 안 오겠다. 그렇죠, 강태의 추억. 내가 깐따방송 안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팬님을 없으시네요? 연님? 깐따 연 이쁘네. 괜찮다. 하트 달고, 네, 브라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세요. 수락방 기회 되면 또 그때 와서 좀 빛내주세요. 네, 말도 잘하시던데. 이 밥그릇이 막걸리 따르는 거라고 하는데 맞고요. 천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걸로 밥그릇으로 하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이게 몸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걸 먹으니까 좀 편해요. 여기 떡볶이가 그냥 이렇게 찜 종류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애들은 치킨하고 피자는 되게 좋아하는데 찜 종류는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실한 떡볶이야. 호주 사는 효주님도 스티커 고맙습니다. 떡이에요, 떡. 야! 야! 여러분들은 그 찜닭 먹으면은 뭐가 가장 좋아요? 이건 갈비찜이지만은 질문! 우리 생방 친구들한테 질문. 찜닭 먹으면요, 당면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이드로. 감자도 있고, 뭐가 가장 좋아요? 당면! 당면이 좋아? 아, 근데 깐따삐아가 정말로 저도 당면을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왜안 먹냐면은, 정말 불어요. 여기 배달 오면은 다 불어. 그래도 메인인 닭이 좋아? 닭 빼고. 쿨피스? 잽밥에도 관심이 많네, 쿨피스? 당근도 좋아해. 익은 당근, 제가 싫어하는. 국물에 감자 으깨서 밥 비벼 먹는 게 짱이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닭이긴 한데. 쿨피스에서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네, 쿨피스를 먹게. 아이고, 진짜 집 앞에도 있겠네, 그냥. 어쨌든간 뭐, 좋아하시는 것도 많네요. 네, 이렇게 또 고기. 네. 참, 마이크를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놓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 다 먹어가요. 네. 다 뜯어야겠다. 뜯을 뼈가 있나 모르겠는데. 살코기 같은데, 다? 여기 하나 있네요. 오케이. 다음엔 제가 무조건 특대를 시킬게요. 저도 먹방하기 참 불편하네요. 네. 오늘 오지게 뜯으려고 했더니 그냥 오지게 집어 먹어야겠네.
특대 두 개는 시켜야 돼. 특대에서 추가를 시킬게, 내가. 다음에는. 아, 내가 오랜만에 시켜가지고, 감을 잃었나 봐. 형님은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프리카 BJ들 피부를 여러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네. 캔빨이에요, 캔빨. 조명 얼마나 세요. 앞에, 여기 얼굴탱이만. 볼따구 봐봐. 막 광채 나잖아요. 광 나잖아요. 저 비비 안 발랐고요. 얼굴에 뭐 이상한 거안 했어요. 네. 얼마나 광이 나면 이래. 여러분들 여캠이나 남캠이나, 실제로 본인이 뭐, 보기 전에는, 절대 피부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은, 반짝반짝하게, 샤방샤방하게 방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날 때는 다 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다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걱정이 돼. 나도 엄청 걱정했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클린 앤 클리어, 그 페이셜 포밍 클렌저인가? 방송에서 막, 깨끗하게 말게! 자신있게!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거야. 막, 존나 이쁘장한 누나들이 그냥, 낚인 거지. 어잉? 나도 저렇게 될까? 아니, 고등학교,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 간다. 슬슬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나는 샤방샤방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캔빨이고, 피부가 더 좋았단 말이야. 근데 뭔가 그걸 보니까, 내가 막, 그래. 흔히 말하는 원빈 피부가 될 거야. 피부만. 피부만. 원빈 피부가 될거 같은 거야. 썼는데 존망했죠. 네, 그때부터 이제 화산이 터지고 막 백두산이 뭐야. 아우 씨부랄 막 깐타빼야지 혹성 탈출 막. 그래가지고 저 대학교 1학년 때까지요. 정말 수없이도 많은 화장품 썼고 별 개질을 다 해봤어요. 피부 그때 당시에 IPL이라고 지금은 뭐 되게 흔해 빠진 시술인데 뭐한 번에 막 50만 원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 되게 지금 싸잖아. 그때 당시에 그것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아, 피부는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다 들어가고, 안 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그거는 뭐,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깐타빼는 피부 안 좋습니다. 이거 캔빨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도, 깐타를 전혀 이해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깐타 형이 이렇게 위안을 주면 좀 용기 좀 얻으라고. 혹여나 우리 어린 꼬맹이들 있으면. 오늘요, 버퍼는 제가 뭔가 테스트를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냥 봐주세요. 네. 버퍼 심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은 안 걸리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오늘은. 아, 밥을 더 갖고 올거 그랬네. 국물 아깝네. 위에들하고 여기다 김 뿌려가지고 밥 비벼 먹고 싶다.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아, 진짜. 뜯을 게 없으니까 국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뭔가 아까워. 뜯을 게 없으니까. 아니요, 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고기가 부족해요. 저 일부러 늦게, 늦게 먹고 있는데. 맑음님 반갑습니다. 막 국물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달달한데 이거 국물. 가격에 비해서는 이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양이 적을지 몰랐어요. 오늘 이미 끝났으니까 다음에 밥더 갖고 오던가 고기를 더 시킬게요. 여러분들 요즘 갈비찜은 많아요. 네, 체인점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뭐집 주변에 찾아봐. 네, 치토스 고래밤님 고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당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삶은 당근. 아까 그분 때만 먹어볼게요. 네. 두개 겹쳐놨거든. 한 잔이요, 한 잔이요.
난 싫어, 이게. 나는 생당근이 좋아. 어제 제가 애기한테 레몬 먹이면, 이러면 내가 지랄하고 있네. 아우. 전 싫어요. 전 생당근이 좋아요. 익은 당근 진짜 싫어요. 카레에 막 당근 극혐이에요. 저한테만. 아우. 그막 한신포차에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씹으면서 기다릴 때 있잖아. 이렇게 앰탐 좀 하면서 그 당근이 전 좋아요. 네. 여기 또 똥집. 네. 똥집 추가 안 했으면 좆될 뻔했네. 이것도 양 적은데. 삶은 무요? 야, 삶은 무는 그거지. 갈치조림 같은데 친구들아 보면은 삶은 무 없으면은 난리 나요. 난 솔직하게 갈치조림 먹을 때 갈치도 그래 맛있긴 한다. 무 먹으려고 먹는 건데? 얼마나 맛있는데? 밥이 없어요. 예. 네. 오늘 잘못 시켰어. 이때 타이밍에 우리 지니님이 딴따야 내가 오늘 방송 분량 늘려줄게. 아이, 고맙습니다. 저런 센스 있는 그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방송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Yeah, 이분들 요즘 단골이죠. 네, 단골이시고 깐따가 되게 오랫동안 보시는 분인데, 아유 또 오늘 또 약간 방송 분량 안 나오는 걸 본인이 좀 그렇지 이렇게 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메꾸면은 뭐 충분히 분량 나옵니다. 40분은 건지겠네요. 네. 지금이 여자 팬이 많아요. 남자 팬은 요즘 다 내치고 있는데. 남자 팬에 신경을 안 쓰니까 애들 안 보잖아. 일부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컨셉 바꾸고 있어요. 내가 그 남자가 너무 많아. 남자 이제 그만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솔직하게. 맑음님 진짜예요. 저 컨셉을 바꿨어요. 일부러.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얘네들. 특히 초딩들. 예. 네, 난 성인들하고 놀고 싶은데. 스프라이트는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네.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고. 아, 머리도 멋지세요. 맑음님이 더 이쁘세요. 네. 아, 이렇게 똥집. 연민 똥. 19개 땅. 맞습니다. 네. 섭섭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지향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저번에 수록방에서 다 얘기를 했고. 우리 자지들은 역캠방 가서 놀아. 저번에 컬트스킨이요? 특정, 제가 그때 좀 약간 다른 치킨보다 좀 특별한 치킨을 먹었는데,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마요 치킨인가? 고기. 아이고 얼굴 훈훈하시다. 최고의 맛이는데. 아유 니가 더 이쁘다. 고맙습니다. 소통해야 되는데 먹으면서. 아, 큰일 났네. 소통합시다, 친구들. 소통해야 돼요. 너무 빨리 먹고 분량이 안 나와. 예. 네.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채팅 친구들하고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소통 대신에. 예, 네, 소통해야 돼요. 예, 네, 소통해야 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하고 채팅 불러주면서 깐타피아가 진짜 없네요. 예. 네.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추천 좀 눌러주시고, 또 채팅 우리 본방 친구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별풍 혹여나, 저 먹느라고 못 쏘셨던 분들은 지금 쏘시면 돼요. 네, 절대 유도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네, 뼈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뼈 많이 먹었어요. 네. 잡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팬가입 좀 하시고요. 내 애기 체리님, 귀여워만 하지 마시고요. 이때 타이밍에 연님이 역시 눈치 빠르세요! 깐따의 연도 괜찮은데. 빵야! 고맙습니다. 저도 연님을 사랑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량입니다. 또, 세개 고맙습니다. 세 개씩, 짤짤이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먹방을 진행을 합니다. 아, 여기 또, 이렇게. 짜투리 고기만, 할 거예요? 제 방송은 바꾸면 블랙인데 괜찮겠어요? 네. 밥을 다 먹었어, 깐따가, 친구들아. 이 국물만 먹기에는, 그래, 맛있긴 한데 짜요. 네, 달달하고 짜고, 그래요. 아, 짜! 오 마이 갓! 아우, 짠지. 아우, 짜파구리. 아우. 어우, 짜! 그냥 먹기에는 짜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네, 꽃구나미 짜요. 에, 그렇게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빠숑빠숑님, 한개 고맙습니다. 뭔 자지들을 버리냐. 내가 아까 한 얘기는 좀 어린 친구들 위주로 방송을 했던 거에 비해서 성인들 위주로 갈 거란 얘기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내 얘기를. 어린 특히 어린 자지들 위주로 갈 때요. 내 방송이 참 유치찬란했지. 여기 또 똥집. 박진님하고 맑음님은 뭘 자랑스러워. 아니, 뭘 자랑스러워요. 팬, 뭐, 깐따 달고 있어. 갑자기 그냥. 깐따 교주 되겠네. 왜늘 그러시나. 가끔은 일탈이요? 네, 일탈은 안 되죠. 나. 네. 아, 일탈은 안 되죠. 아. 아, 뜯어먹고 싶은데 진짜 짜증나. 오늘 방송 분량 30분 나왔을라나? 나름 속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나왔을라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하는데 뭔가 진지해지신 듯 하시는데, 아, 진지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심통난 거예요. 근데 우리 제니님이 깐따를 위로를 해주십니다. 예, 양이 없어서 심통난 깐따인데요. 아, 제니님 먹방 좋아하시는데 진짜 미안해요. 다음에는 이빠이 특대로 시킬게요. 아, 고맙습니다. 이빠이 제가, 예, 특대로 좀 시키도록 할게요. 네, 제니님 죄송해요. 제니님 상당히 먹방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나도 이 부금 모르겠어. 이 부금은, 나도 몰라. 나중에 꼭 받으면 알려줄게. 네. 이거 제가 부금 사이트에서 받은 건데, 아. 왜 100개가 올래예요? 제가 이제 올레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올레 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지판에. 그래서 올레. 여기 또 이렇게 고기. 닭 근위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위. 근위. 근위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친구들은 똥집볶음을 잘 모르니까, 성인분들이 술안주로 많이 먹는 메뉴니까. 낙지님이 또 가만히 있으시네. 빨리빨리 좀, 좀만 빨리! 좀만 빨리. 성인들이 채팅을 못 치니까, 별 재미없는 드립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드릴게요. 좀만 빨리! 좀만 빨리. 집중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딱 그게 됐네요. 뜨거운 닭똥집은, 무스라면 싸먹으면 대박이에요. 한신포차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 국물닭발은 한신포차 맛있던데. 이거, 조만한 뼈대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들고 먹지 않고 그냥 그걸 먹어도 될것 같아. 먹방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시는데, 4년이 넘었죠. 그치, 만수로 동생아, 한신포차 좋지 않냐? 그래, 너는 여자 꼬실 수 있어서 좋겠지만은,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 어쨌든가, 맛있어. 평타는 다 치는 것 같아, 한신은. 그리고 다 평타는 쳐. 야, 우리 여성분들은 초이스당에서 좋잖아요. 흔히 말대로. 왜들 그래요? 이게 서로 윈윈이면서. 잘생긴 남자가, 깐따보다 잘생긴 남자가 헌팅 오면 좋잖아요. 한신 앉아 있었는데. 대전의 황금불닭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 체인이면은 아마 대전에 가장 늦게 내려올 거예요. 대전이 체인 그런 사업 같은 게 되게 늦게 오던데. 옛날에 설빙도 그랬었고 막꽤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몬스터 아이스크림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걸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거 서울에서는 엄청 오래됐잖아. 그 홍대에서 파는 건가? 이렇게 다 있잖아. 홍대뿐만 아니라 몬스터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에 이게 팝콘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대전은 아직도 안 생겼는데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겁나 늦어. 그냥 어쨌든간 대전은 뭔가 되게 늦어. 근데 대전만의 먹거리는 최고인데요. 유행은 좀 느려요. 오쭈 방송이 뭐야? 오쭈는 또 대전 촌놈이라 내가 모르는가 보네. 아, 까타삐아가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방송 분량 안 나와가지고 나름 느리게 먹었는데 그냥 아 지지. 내가 너한테 졌다. 아,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수육방에 할까? 아, 연님이 또 깐따야 방송 분량 살려줄게.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미친 놈이죠. 미쳐 날뛰고 싶네요. 몇 시냐? 오늘 방송을 늦게 해서 맥주 한잔딱한잔 먹고 피처 하나 사다가 딱 먹고 자면 2시 될라나? 아, 고맙습니다. 연님, 제가 미쳐 날뛰고 싶네요. 예, 오늘 같은 먹방은 솔직하게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 않은데, 또 유튜브에 기다리는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고, 녹화도 있기 때문에 새벽반도 있고, 에. 아, 맥스 한잔 할까? 그럴까? 내가 좋아하는 클라우드? 자우꼬마 내 방송 많이 봤네. 아, 그래야 되나? 아, 씨, 마이크 바꿔놓고서 술 먹방이나 하고 앉아있네. 오늘 노래 좀 테스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목도 안 좋고 어차피. 아, 우리 연님이 술 먹방 하자니까 1 플러스는 귀요미. 예. 아, 그래야 되나? 맥주 나 가서 사올까? 그럴까요, 낙지님? 아, 씨부랄!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지현의 클라우드야. 아, 나 클라우드 생맥주를 먹어보고 싶거든? 클라우드 생맥주 파는 데가 잘 없더라고. 맥스는 이제 흔해가지고, 예전에 한참 이제 맥스 생맥주 제가 찾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전엔 개운하거든요. 생맥주 맥스를 많이 하더라고.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게 과자 깎아 사다가, 깎아에다가, 역시 성인 방송인 깐타피아 우리 성인 친구들하고, 깔끔하게 할까요? 요즘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시청자 수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시청자 수 크게 연연을 하니까, 제 의도대로 방송이 안 되는데, 그러기에 더더욱 없이 좋은 게, 네, 제 의도대로 할수 있는 방송은 술 먹방이죠. 맥주는 한잔 먹읍시다, 그러면.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하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아쉽지만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쉽지만은, 일단은, 녹화는, 오늘 뭐 먹방 엔딩 할 것도 없네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김 빠진 먹방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하자는 BJ로서의, 야식 BJ로서의 설명을 하자면은, 갈비찜이나 갈비. 제가 옛날에도 LA 갈비도 시켜봤었거든요. 방송에서. 양이 적으니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인장이, 흔히 말하는 그 업주분이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키시는 게, 배달에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일 것 같습니다. 오늘 깐따방송 보시고, 25,000원짜리가 대충 이 정도다. 똥집 추가한 게. 그러니까, 혹여나 친구를 초대하거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드실 때는, 아무리 뭐, 대식가 깐따삐아가 뭐, 이렇게 했더라도, 조금 더 크게 시키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오늘 또 나름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녹화, 오늘 방송은 엔딩 노래 없이 바로 종료합니다. 자, 뿅!